관원유입니다. 관원유는 먼저 요추 4번을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골반 옆쪽을 이렇게 만지면서 골반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요, 골반뼈의 제일 높은 부위가 느껴집니다. 그러면 거기서 쭉 오셔가지고 척추를 만나면 그 지점에서 약간만 아래로 내려가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요추 4번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칸 더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, 또 쏙 들어가는 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여기가 요추 5번이죠. 요추 5번에서 방광선 이제 1선인데요,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기립근이라고 해가지고 긴 근육이 있습니다. 요 근육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정 가운데죠. 정 가운데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대. 요쪽이 근육에서 제일 가운데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대. 그러니까 양쪽 두 군데입니다. 그러니까 요추 5번의 양쪽 옆에 있는 것, 이게 바로 관원유입니다.